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께 읽어드릴 소설은 한국소설 2020년 5월호에 발표된 최문수 작가의 아내 돌아오다입니다. 최문수 작가는 작가로서 많은 활동과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1990년 KT 문예의 소설 좀비 그리고 좀비족으로 금상을 수상하고 2002년 월간문학에서 소설 루비콘강을 건너다로 신인상 수상, 2005년엔 신동아 논픽션 부문에 너무도 추웠던 그해 여름으로 우수상 수상, 그 외에도 한국문인협회에서 작가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관 공로표창, 한국소설문학상 등의 화려한 수상 경력으로 다져진 필력으로 다수의 장편, 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계신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소설 아내 돌아오다는 독특한 소재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재미와 함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소설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읽고서 느낀 것은 이 작품은 정말 소설다운 소설이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적 상상력이 과하게 넘치지 않으면서 요즘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도 상당한 부분에서 현실적인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설이 너무 지나치게 상상력에만 의존한다면 소설 속 인물들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감동이 덜 전달된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그런 작품들은 따로 판타지 문학이란 장르로 분류가 돼서 그런 장르의 취향을 가지신 독자들이 별개로 존재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파피루스 가족들에 있어서는 취향이 저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작품을 같이 읽어볼까요? 최문수 작가의 단편소설 아내 돌아오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내 돌아오다. 최문수.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나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시간이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또 찾아올 만한 사람도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이웃 아파트 남자가 술에 취해 착각하고 우리 집의 초인종을 잘못 눌렀으리라 짐작이 되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문을 열지 않자 초인종은 다시 길게 울렸다. 나는 강의가 끝난 후 초저녁에 교수들과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다. 현관에는 애완견 시추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녀석이 엄마라고 믿고 있는 아내를 한 달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녀석은 요즘 잘 먹지를 않았다.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어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도 시추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이쁜이구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애완견 시추를 보듬어 안고 들어와서 간식을 내밀었으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쁜아, 엄마 없다고 너까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시추를 꼭 끌어안자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한참 후에야 시추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시추는 다시 현관 입구에 가서 바깥쪽을 바라보고 쭈그리고 앉았다.
나는 기분이 울적해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한 모금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켰다. 5차원의 텔레비전 영상은 입체감이 실감났다. 유럽의 유명 축구팀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명장면이 많았다. 축구를 좋아하는 나는 그전 같으면 무척 좋아했겠지만 요즘은 무덤덤했다.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시들해졌다. 아내가 없는 집안은 횡댕그렁하고 찬바람이 불었다. 겨울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아내가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덜어 있었으나 우리는 늘 가정적이었다. 아내가 불확실한 병명으로 죽은 지 겨우 한 달이 되었다. 아직 그 충격으로부터 완충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와 주지를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지금 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요즘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에 묶여 있다가 퇴근할 때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하고 밤늦게야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집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으면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알코올에 의존해 자는 것이 점점 습관화되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영양 상태가 부실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끼니는 거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은 앞서고 있으나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다. 집에 들어오면 굶거나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일이 잦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 조용하던 초인종이 다시 길게 울렸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문을 꽝꽝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나는 오밤중에 이 무례한 불청객을 쫓아내기 위해 일어서서 현관으로 갔다. 현관 모니터로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현관 밖이 어두워서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현관문의 걸쇠를 따지 않고 문을 약간 열고 내다보았다. 누구세요? 자기야, 나야.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는 황급히 현관문의 걸쇠를 따주었다. 자기야, 잘 있었어? 아내는 신혼 초부터 나를 자기라고 불렀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이웃집 놀러 갔다 돌아오듯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우리 이쁜이구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내는 애완견 시추를 평소처럼 안고 거실로 성큼 들어섰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아내는 사뿐사뿐 걸어 들어와 평소와 다름없이 시추를 소파에 내려놓고 자기방으로 들어가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으면서 한마디 했다. 자기야, 내가 반갑지도 않아? 왜? 그렇게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할 말을 잃고 입이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아 더듬거렸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아내는 분명히 첨단 의학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병으로 한 달 전에 죽었다. 아내의 유언이 있었지만 처음에 말했던 대로 북부 영생원에서 화장을 하고 파라다이스 공원 묘지의 납골당에 안치를 했다. 그리고 사무제에 내가 가서 이상이 없는지 분명히 살펴보고 돌아왔었다. 그 후에도 아내가 보고 싶으면 주말에 찾아갔었다. 아내 사진을 바라보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 올랐다.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아서 쓸쓸히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인지 눈물이 나도 모르게 줄줄 흘렀다.
아내와 사소하게 다투었던 일들은 생각나지 않고 아름답고 즐거웠던 일들이 내 눈물샘을 자극했다. 나는 갈 때마다 한참을 아내를 생각하다가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나도 따라 죽고 싶어 극단적인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한 주가 지나면 아내가 또 보고 싶고 그리워져서 파라다이스 공원 묘지를 다시 찾아갔다 오고는 했다. 아내는 한 달 전에 분명히 죽었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다음 납골묘에 안장을 했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오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돌아온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분명히 내 아내인 김정선이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다면 그날 화장터에서 화장한 여인은 엉뚱한 사람을 화장했단 말인가?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혹시 장례식장에서 시체가 누군가와 바뀌어 다른 사람을 화장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었다. 분명히 염을 하고 입관할 때도 내가 직접 봤고 틀림없이 아내의 얼굴을 확인했다. 영구차에서 내려 화장터의 화구에 들어가기 전에 명정을 걷어내면서도 다시 관이 이상 없는지 확인을 했었다. 그렇다면 다른 변수는 없는가? 변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죽어서 납골묘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몇 번씩 확인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인가? 자기야, 그게 아니고라니? 뭐가 그리 궁금한데? 자기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 짐작이 되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그건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나는 집에 오면서 걱정했어. 자기가 내 방의 옷이나 화장품을 다 치워버렸으면 어쩌나 하고. 그런데 다행이야. 그대로 놔두어서. 고마워. 그냥 자기 생각이 간절해서 치울 수가 없었어. 사무제를 지내고 나서 아내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방 안에서는 아내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에는 평소처럼 노트북이 놓여 있어서 켜보았다. 전원이 들어오고 화면에 편지가 나타났다. 아내의 활짝 웃는 사진이 나오고 부탁말을 써놓았다. 자기야, 사랑해. 한 달 후에 꼭 돌아올게. 이 방 안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 자기야, 영원히 사랑해. 그런 내용이었다. 코끝이 찡하더니 눈물이 왈칵 났다. 한 달 후 꼭 돌아와. 나는 아내의 방에서 한없이 울었다. 그러나 아내가 돌아온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자기야, 나 보고 싶어서 날마다 울었어?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흘러갔다. 그런데 왜? 반가워하지 않고 놀란 표정이야?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어? 자기 떠난 지 겨우 한 달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아닌 소리야? 아내가 젊은 나이에 최첨단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럴 때 아내가 아이라도 하나 두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혼자 양육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내 닮은 딸이 하나 있었으면 재혼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결혼 생활은 상상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온누이처럼 다정하게 지낼 때가 더 많았다. 우리 사이에는 허니문 같은 1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두 사람이 간절히 소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아내는 배란 촉진제를 여러 번 맞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담당 의사의 지시를 어김없이 따랐으나 우리가 바라는 아기는 기어이 생기지 않았다. 담당 의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포기하고 있는 눈치였다. 한방 등 유명하다는 곳은 다 찾아봤으나 그것도 허사였다. 우리 부부도 맥이 풀려 더 이상 지속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자 아이에 대한 생각을 접어야 했다. 결국 아내는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했고 치료에 온 힘을 다 쏟았으나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아내는 대단한 재원이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로 유학을 해 전자공학을 전공했었다. 박사과정까지를 마치고 귀국해서 우주국방연구소에 취직이 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그 공대 앞 찰스강에 걸린 다리를 건너면 있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다. 학교와 분야는 달랐지만 유학생 모임에서 몇 번 만났었다. 동갑내기라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가까이 지낼 기회가 없었다. 늘 유학생활의 빡빡한 학사 일정들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나를 압박하고 있을 때였다. 여자를 사귀는 사치스러운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다. 나는 언어학으로 석사 과정까지를 마치고 서둘러 귀국했다. 겨우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구하고 한 3년 지난 후 국내에 있는 재미 동부 유학생 친목단체 모임에서 우연히 김정선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유학생활의 어려운 이야기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던 우리는 허기진 사람처럼 서로를 필요로 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결혼 적령기를 한참 놓치고 있었다. 몇 번의 데이트는 서로 쫓기듯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결혼하고서야 나는 이글루가 여름을 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누구나 비슷했다. 다행히 양가의 부모님들은 며느리와 사위를 친자식처럼 무척 아끼고 좋아했다. 아내는 직장에서 늦은 퇴근이 잦아졌다. 연구소 일에 몰두하는 것 같았다. 열심히 하는 아내는 몇 년 되지 않아 연구소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아내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내가 걱정할 정도로 점점 알아보게 말라갔다. 제대로 챙겨 먹지를 않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신혼 초에는 일찍 퇴근할 때 마트나 가까이 있는 재래시장에서 찬거리를 사들고 들어오곤 했다. 그 후 그것도 귀찮은지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배달을 시켰다. 최근에는 일요일에 교회가 끝난 오후 시간에 아내가 적어준 리스트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먹거리를 사다가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는 일이 내 담당이 되었다. 아내는 점점 요리 시간이 단축되는 요리들을 주로 했다. 나도 간혹 요리 실습을 했으나 아내의 손맛과 별로 다르지 않게 맛이 없었다. 나는 이따금 아내에게 가까운 식당으로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자고 했지만 번번이 싫다고 사양했다. 자기야 미안해. 나가기 싫어. 우리 피곤하니까 집에서 간단히 해먹자. 나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반대하지 않았다. 아내는 점점 마르는 것 같았으나 물어보기도 미안해서 지켜보는 편이었다. 간혹 지나가는 바람처럼 잘 챙겨 먹으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다. 이따금 잠자리를 같이 할 때도 아내는 피곤해하고 달가워하지를 않았다. 더구나 아이를 포기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아내는 신혼 초에도 그 방면에 별로였다. 우리는 결혼 후 2년 정도 같은 방을 사용하다가 서로를 위해 각방을 쓰기로 아내의 요청에 동의했다. 어느 한편이 싫어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서로 직장 일에 매달리다 보니 일감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 많아졌다.
나뿐 아니라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침실 한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상대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우리의 합의 사항은 각자의 방에서 자기 일을 처리하다가 사랑을 하고 싶으면 상대의 방으로 찾아가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단 한 번도 내 방으로 건너온 일이 없었다. 내가 이따금 건너갔으나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으면서 점점 부부간의 잠자리에 무관심해졌다. 내가 원하면 마지못해 응해주는 정도였다. 어떤 밤에는 논문을 쓰다가 진도는 나가지 않고 답답해서 아내의 방으로 건너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여다본 일이 있었다. 아내는 자지 않고 뭔가 열심히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괴롭힐 수 없어서 방문을 살며시 닫고 내 방으로 건너온 일도 있었다. 몇 년이 지나자 나도 아내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처리를 하고 교육 준비도 하다가 퇴근하는 일들이 잦아졌다. 아내도 다른 상대에게 눈을 돌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럴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아 새로운 걱정거리였다. 나는 사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자들과 가까이 지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갈 길이 아니어서 지극히 조심했다. 어느 날 김조교와 저녁을 함께한 일이 있었다. 교수님, 요즘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김조교는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렇게 보이나? 교수님 평소 같지 않아서요. 실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서 우울한 것 같아 고민이야. 나는 어느 날 아내에게 아이 입양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으나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더 시간을 두고 노력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때도 입양은 늦지 않는다는 아내의 말이었다. 나도 그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아, 그랬었군요. 나는 김조교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옮겨 커피숍에서 김조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애완견 한 마리 분양해드릴까요? 여자분들은 대개 애완견을 좋아하는데 혹시 사모님이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나는 사실 애완견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김조교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요? 애완견 종류가 뭐야? 마침 내가 키우는 시추가 새끼를 낳아서 분양 중에 있어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결과를 알려줄게. 그러세요. 김조교는 헤어질 때 사모님께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모님이 싫어하면 자기가 도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덧붙였다. 김조교는 헤어지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다. 사모님이 시추를 보면 좋아하실 거라고 단정했다. 토요일에 교수님 댁에 애완견을 데리고 방문할 때까지 비밀로 하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나는 그날 밤 아내에게 김조교가 우리 집에 이번 주 토요일을 놀러 온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에 아내의 반응은 민감했다. 자기, 요즘 그 김조교라는 애와 사귀는 거야? 나는 아내의 그런 말과 태도에 깜짝 놀랐다. 평소 그 방면에 무감각한 줄 알았는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요즘 무엇 때문인지 아내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여보, 왜 그래? 그런 말이...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그 애가 왜 우리 집에 와본다는 거야? 나는 아내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김조교와의 약속을 깨고 애완견을 가지고 온다는 말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자기 미안해요. 개 종류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시추라든가 하는 종이래. 어머, 내가 좋아하는 종인데. 김조교는 약속대로 토요일에 하얀 시추를 안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어서 와요. 평소 우리 교수님을 많이 도와주어서 감사해요. 아내는 김조교를 반갑게 맞이했고 깍듯이 인사했다. 결국 시추는 우리 집 식구가 되었다. 아내는 시추를 보자 아주 좋아하는 눈치였다. 아이고, 너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구나. 애완견 시추를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시추는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아내의 품에 폭 안겼다. 아내는 김조교에게 녹차 대접을 하면서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는 것 같더니 편안한 얼굴이 되었다. 아, 내 아내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나? 나는 약간 놀랐다. 김조교가 좀 비대하고 인물이 빠지는 데다가 건강하게만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었다. 또 김조교가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아내에게 아주 싹싹하게 굴었다. 아내는 김조교에게 자기가 쓰던 액세서리를 선물하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고 김조교에게 물어서 대강 설명을 들었다. 이튿날은 서점에서 애완견 사육에 관한 책을 사다 놓고 열심히 읽었다. 아내는 시추를 마치 엄마가 아이를 다루듯 좋아했다. 나는 개털이 날아다니는 것이 싫었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아내는 시추를 아기처럼 품고 살았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시추를 먼저 챙겼다. 시추도 나보다는 아내를 더 반겼다. 아이고, 우리 이쁜이 잘 놀았어? 아내가 불임으로 인한 우울증은 다소 진정되는 듯이 보였다. 그해 아내가 직장인 종합건강검진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이 나왔다. 아내나 나나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별일이 아닐 거라고 서로 위안의 말을 주고받았다. 특별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 아내 역시 이게 뭐지? 하는 정도의 의아심을 가질 뿐이었다. 아내는 늘 피곤을 달고 살았다. 그게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로 믿고 있었다. 아내와 내가 큰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한 이틀 입원해서 정밀 종합검진을 해보자고 했다. 아내는 직장일 때문에 난처해했으나 내가 우겨서 입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나는 강의가 잡혀 있어서 아내와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강의가 끝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결과는 참담했다. 현재 첨단 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점점 말라간다는 판정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아내의 증세에 대하여 자기의 소견을 말했다. 최근 의술이 발달하고 생활 방식이 서구화되면서 증세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세슘 등에 미세하게 피폭되어 방사능이 누적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암 환자처럼 어느 특정 부위를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폭탄으로 끝났다. 나는 앞이 캄캄한 현기증을 느꼈다.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쳐다보았을 때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푸르게 보였다. 곧 쓰러질 것 같았다. 나는 아내를 부축해 일어섰다. 아내는 평소 피곤하다면서 가슴과 등이 아프다고 하는 일밖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막연한 위로였을 뿐이었다. 아내는 짐작이 가는지 담담한 표정이었다. 어떤 대책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일이었다. 아내는 직장에도 알리지 않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다. 한 달쯤 지나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를 안타깝게 버티고 있던 아내는 두 달을 버티다가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응급실로 실려가 병원에 입원했다.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자기야, 나 죽으면 꼭 화장을 시켜줘. 여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죽지 않을 거야. 자기야, 왜 그렇게 빤한 거짓말을 해? 아내는 발끈 화를 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성깔을 부렸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이 몰아쳤으나 위로할 아무런 말도 찾지 못했다. 자기야, 나 죽은 후에 재혼할 거지? 세장가를 가더라도 나에게 해줬던 사랑의 말들을 그년에게는 해주면 절대 안 돼. 자기야, 안 하겠다고 맹세해줘. 아내는 뚱딴지 같은 부탁을 했다. 나로서는 어처구니없는 부탁을 받은 셈이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절대 죽지 않아. 다시 장가가지도 않을 거야. 믿어줘. 어떻게 젊은 나이인데 혼자 살겠어? 한 1년 살아보고 참한 아가씨 만나서 재혼해. 그 김조교는 안 되겠더라. 너무 못생겼어. 자기와 어울리지 않아. 자기는 별 걱정을 다 하고 그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아내는 이내 피곤한지 잠이 들었다. 그는 종점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현대 첨단 의술은 모르핀 양을 증가시키는 것밖에 치료 방법이 없었다. 아내는 오른손에 묵주를 쥐어달라고 해서 꼭 쥐고 유언을 남겼다. 여보, 나 한 달 안에 꼭 부활해서 돌아올 거야. 기다려. 화장하지 말어. 아내는 처음에는 화장하라고 하더니 이제 다른 말을 하고 허무하게 내 곁을 떠나갔다. 최첨단 의술과 5차원 슈퍼 영상장치 등도 줄기세포 치료 등도 내 아내를 구해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아내는 예고했던 대로 한 달 만에 홀연히 웃으면서 돌아왔다. 나는 아내를 보는 순간 꿈과 생시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오밤중이어서 환각과 환청으로 착각했다. 아내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궁금증만 증폭되어 가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없었다. 아내에게 피곤할 테니까 어서 자라고 재촉하고 나도 평소와 같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내 방에서 잠을 청했으나 온갖 망상이 머릿속을 뒤집어 놓았다. 귀신에게 홀린다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날을 샜다. 학교 강의가 있어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으나 아내 때문인지 잠을 못 자서인지 머릿속이 뒤숭숭해 강의가 평소 같지 않았다. 아마 학생들도 이상하다고 눈치챘을 듯했다. 교수님, 오늘 무척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돌아가신 사모님 때문이죠? 김조교가 걱정이 되는지 물었다. 아마 아내 때문에 강의가 흔들린다고 믿었을 것이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김조교는 장례식장에도 오고 화장터에도 같이 갔었다. 그렇지만 어젯밤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퇴근하면서 다른 교수와 조교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집으로 향했다. 과연 아내가 집에 그대로 있을까? 아마 귀신이라면 사라졌을 것이다. 궁금증과 아울러 두려운 마음도 한자락 깔려 있었다. 어젯밤 일은 꿈이 아니었을까? 차라리 꿈이나 헛개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상상과 추리를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불안이 앞섰다.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아내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아내는 나를 끌어안고 허그를 하고 볼에 뽀뽀도 했다. 이건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
아내는 신혼초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런 사랑 표시를 한 일이 없었다. 나는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내는 가방을 받아주고 빙그레 웃었다. 자기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까? 내가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건 자기가 바라고 있었던 일이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어.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다 해줄 생각이야. 오늘 자기가 다른 교수와 조교들과 어울려 저녁을 먹기에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누가 아내에게 알려주었을까? 김조교? 그럴 리가 없다. 김조교는 아내가 돌아온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외식할 때 어울린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와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니 귀신도 기절할 노릇이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또 있었다. 애완견 시추가 첫날 아내에게 안겨보고는 그 후 가까이 가지 않고 거실 입구에서 누군가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가 간혹 안아주지만 옛날 같지 않고 냉랭하게 대했다. 나는 오후에 강의를 마치고 경기 북부에 있는 파라다이스 납골묘로 아내를 찾아 나섰다. 아내가 과연 부활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나 죽어서 화장까지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리는 없었다. 납골묘를 찾아가는 길은 며칠 전부터 눈이 내려서 온 산천이 하얗게 보였다. 고속도로는 얼어서 상당히 미끄러웠다. 오늘도 간혹 한방눈이 휘날리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 차 앞 유리창에 흰눈이 사선으로 내려와 덮였다. 와이퍼로 열심히 밀어냈으나 쌓이는 눈을 이기지 못했다. 가다가 차를 세우고 앞 유리창에 눈을 털어내고 조심조심 운전을 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겨우 공원묘지에 도착했다. 아내의 납골묘 안치 위치는 파열 1037번이었다. 아내의 자리는 그대로였다. 눈을 씻고 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아내 김정선의 빙그레 웃는 사진과 유골함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아내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자 이내 코끝이 찡하더니 울컥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살아있을 때 잘 못해준 생각까지 떠올라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훔치고 돌아섰다. 아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황당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이 최첨단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내는 성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살해당한 것도 아니다. 세슘이라는 인간이 만든 물질에 피폭되어 결국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더구나 다시 살아올 수도 없는 화장을 했다. 어떤 종교의 부활설이나 윤회설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면 몰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집에 돌아온 아내는 도대체 뭔가? 죽은 아내 김정성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이 똑같았다. 외모뿐 아니라 하는 행동까지 틀림없는 인간 김정선이었다. 마음 씀씀이는 더 상냥해지고 부드러워졌을 뿐 전혀 다르지 않았다. 나의 상상으로는 무슨 마법에 빠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눈발이 흩뿌리는 통일로를 천천히 달려 집으로 향했다. 더구나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하는데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다. 운전하고 오면서 섬광처럼 머리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우주국방연구소의 소장이라면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눈은 난분분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폭설이 쏟아진다는 기상청 발표가 있었다. 나는 어린이 놀이터의 벤치에 앉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해봐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쫓아낼 수도 없는 난감한 현실이었다. 언제 악인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한 가닥 두려움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온통 머릿속은 암전이었다. 자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눈도 많이 쏟아지는데.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 앞에 서서 우산을 받쳐주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자기야, 어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나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자기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내는 집안에 들어서자 곧바로 물었다. 그냥 좀 늦었어. 아내는 다 알고 있다는 듯 빙그레 웃었다. 나 잘 있었어? 아니,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아내는 내게 다가와 나를 포근히 끌어안았다. 자기야, 감사해. 이제 내가 집에 왔으니까 거기는 가지 마.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는 나의 모든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다.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요즘 아내가 만들어준 밑밥상은 진수성찬이었다. 그 전처럼 반찬이 간이 맞지 않아서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아도 내 입맛에 딱 맞았다.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맛있어서 감탄할 지경이었다. 다른 반찬들도 어느 유명 식당에서 먹어본 것보다 맛있고 감칠맛이 났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면서 5D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보다가 피곤해서인지 졸음이 쏟아졌다. 나는 먼저 자겠다는 말을 남기고 평소처럼 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내 방으로 건너왔다. 내가 의아해하자 아내는 거침없이 옷을 훌훌 벗더니 침대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평소 아내가 내 방으로 건너오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내가 내 방으로 건너왔다. 나는 아내를 어루만져 보았다. 이게 웬일일까? 삐쩍 말랐던 아내가 아니고 팔등신의 균형감이 느껴졌다. 풍만하기도 했지만 아내는 잠자리에서도 나를 놀라게 했다. 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개면적었지만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다. 응, 자기가 너무 좋아서야. 나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내는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 전에 내가 언짢아 했던 일들은 하지 않았다. 이제는 음식도 인류 요리사 못지않게 잘할 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 나를 황홀하게 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인간 같지 않다는 미심쩍음이 내 의식의 한 자락을 자꾸만 시면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아내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안드로이드. 거의 틀림없이 아내는 안드로이드로 짐작되었다. 아내에게 애들로 물어보자 빙그레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내가 근무했던 직장인 우주국방연구소를 찾아가 보아야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았다. 소장을 만나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소장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또 아내의 빈소에도 조문을 왔었다. 소장은 비서가 건네준 전화를 친절히 받아주었다. 내가 찾아뵙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아무 때나 오시라고 했다. 이튿날 오후
강의가 없는 시간에 짬을 내 소장을 만나러 갔다. 경계가 삼엄하고 출입 통제가 엄격했다. 경비실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소장에게 보고를 하더니 들어가시자고 했다. 경비실의 직원이 권총을 찬 채 소장실 앞까지 에스코트를 하고 소장실 남자 비서가 건물 현관에 나와서 영접을 했다. 소장은 나를 반가이 맞이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와 악수를 청하고 소파에 앉기를 권했다. 아이고 교수님,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소장님, 잘 계셨습니까? 경비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제 아내의 상사시에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모님께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어서 참 안 됐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대학 강의는 그대로 계속하고 계시지요?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강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신 일입니다. 비서가 녹차를 가져왔다. 차를 마신 후 나는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말을 이어갔다. 교수님, 오늘 찾아오신 일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소장님, 죽었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소장은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 다만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소장은 다시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한참 뜸을 들이고 나서 한마디 했다. 교수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소장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소장이 모를 리가 없다고 믿었다. 어떤 규정상 말해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소장님, 무리한 부탁이지만 혹시 조언해 주실 분이 없으실까요? 소장은 또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교수님, 그 일이라면 돌아가신 김 박사님 후임으로 곽 박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라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시 후 소장이 알선해준 안내원을 따라 단지 내 전자차로 이동해 다른 건물로 들어섰다. 접견실에는 곽 박사란 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도 얼굴이 익었다. 언젠가 연구소 단체 야유회 행사 때 동반한 아내가 자기를 많이 돕고 있는 부실장이라고 소개해 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수인사를 하고 마주 앉았다. 그가 먼저 내게 물었다. 교수님, 그간 잘 계셨습니까? 김 실장님 일은 참 안 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곽 실장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평소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상을 당해서도 조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드로이드라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아내가 여기 실장으로 근무할 때 자기를 복제한 안드로이드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요. 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한참 후 말문을 열기는 열었다. 그건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 국방연구소의 안드로이드 제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곽 실장은 나의 세부적인 질문에 또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교수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국가 지정 특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방면의 현재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학술적으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략 이랬다. 인간이 연구한 초지능이 완성되었다. 뇌세포를 연구하는 커넥톰 팀들이 이미 1천억 개의 뇌세포 연구 지도가 완성된 지 오래되었다. 수많은 프로세서가 작동하게 되었다. 칩과 클라우드 기술로 기억 용량이 무한대인 안드로이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최첨단 군사용 자율형 전투로봇을 제작하고 있다. 즉, 스스로 목표물과 사격 여부를 판단해서 작동하는 안드로이드다. 전장에서 인간 군인을 대신하기 위해 연구 제작하고 있다. 세계 강대국들은 인공지능 자율형 전투로봇 군대가 이미 편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그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간략한 설명이었다. 앞으로 우주전쟁을 수행할 필요에 대비하여 만들어내고 있으나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안드로이드들은 인간의 두뇌를 훨씬 뛰어넘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 그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낼 수도 있다. 즉, 신형 무기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만일 그대로 둔다면 인간을 노예화시킬지도 모른다. 나는 곽 실장의 말을 통해 아내가 틀림없는 안드로이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연인 아내와 새로 찾아온 아내는 외모는 같지만 여러 가지가 달랐다. 무뚝뚝했던 아내의 성깔은 보이지 않고 너무도 사근사근하고 명랑쾌활했다. 또 요리를 못해서 거의 포기 상태여서 간혹 나와 같이 레시피를 보면서 해먹는 수준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잘했다. 잠자리도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이제 짙은 안개가 걷히듯 비밀이 한꺼풀씩 서서히 풀려갔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나에게 요즘 늘 하듯이 허그를 하고 볼에 뽀뽀도 했다. 자기야, 빨리 씻고 나와서 저녁 먹어요. 나는 대충 씻고 나와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내가 죽고 한 달여의 쓸쓸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나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다 보았다. 자기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안드로이드가 탄생했을까? 죽은 아내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자기의 단점을 철저히 보완한 안드로이드를 탄생시켰을까? 나는 영혼이 없는 이 새로운 아내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내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혹시 뭐가 잘못되면 저 아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두려움이 갑자기 떠올랐다. 평소 아내와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지만 꼭 좋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아니야, 그냥 자기가 너무 예뻐서. 자기야, 웬일이야? 평소 말하지 않던 말을 다 하게. 자기도 이제 늙어가나 봐. 그러겠지. 나는 늙어가는데 당신은 늘 그대로이면 어쩌지? 딸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냥 딸이라고 해요. 히히히. 아내는 평소 심각한 표정이 아니고 항상 명랑한 표정이었다. 자기야, 소장님이 자기 반가워해? 아니,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응, 자기가 돌아다니는 게 다 보여서. 집에 앉아서 내가 돌아다니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 큰일 났네. 꼼짝 못하겠네. 여자도 못 만나겠고. 하늘에 드론을 띄워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뭘까?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나.
재혼하고 싶으면 재혼도 하고, 그러면 내 임무는 끝나고 빠이빠이야. 아내의 지금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토했다. 아내는 자기가 안드로이드라고 솔직히 말했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안드로이드라고 했다. 만일 내가 죽고 나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거야? 아니, 자기가 없으면 내 프로그램은 정지되고 임무가 끝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죽고 나면 나도 날마다 울다가 죽지 뭐. 히히히. 아내는 뭐가 좋은지 낄낄대고 웃었다. 어떻게 죽어? 궁금한데? 염려하지 마. 자기의 뇌세포와 연계되어 있는데 감지 대상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나는 다시 우주군에 복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탄생하여 여전사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의 자기가 너무 좋아. 사랑해. 난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 자기하고 오래오래 살 거야. 아내는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좋은 여자를 찾아 사귀어보라고 했으나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새로운 이 안드로이드 아내에게 깊이 중독되어 있음을 느꼈다. 어떤 여자도 이 여자처럼 완벽한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무 여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바보가 되어 있는 나를 보고 스스로 놀랐다. 행복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있음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현대의 최첨단 의학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병에 걸려 투병을 하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에게 어느 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내가 돌아왔다. 귀신인가요? 유령인가요? 처음에 저는 이 작품 남양특집 귀신 이야기 아냐? 하고 생각하고서 계속 읽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가면 구운몽의 성진이처럼 에고,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더랬죠. 그런데 돌아온 아내는 실제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할 줄도 알고 따뜻하게 안아줄 줄도 아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선 가능한 일은 아니죠. 아무리 요즘 세상이 귀신이 곡할 만큼 변화무쌍하다지만 설마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돌아온 인간이 있으려고요? 만약 그랬다면 이 작품은 이미 판타지 장르로 넘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서야 결국 답을 찾게 됩니다. 결론은 아내가 안드로이드라는 걸 알게 되지만 남편이 안드로이드와 함께 할 것이라 다짐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어쩌면 공상과학 같은 허무맹랑한 스토리 같이도 들리겠지만 사실 현재의 최첨단 과학으로 인간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로봇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하니 가까운 미래엔 이 소설이 현실화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예끼 이 사람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하는 수도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보건대 그리 먼 미래는 아닐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 소설은 미래의 멋진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공상과학 소설은 아니고요. 그런 요소가 없진 않지만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실의에 가득 찬 남자에게 생전 모습과 동일한 아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 하는 재치 있는 상상을 바탕으로 쓰여진 로맨스 소설로 읽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길었다면 아내와의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넣어서
독자에게 조금 더 재미를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다시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좋지 않을까요? 비록 안드로이드라도 말이죠. 혹시 무서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최문수 작가의 단편소설 아내의 돌아오다를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